여기는 신림사동 신대방역 쪽에 있는 원룸이고요. 가격이 500에 40입니다. 여기를 제가 1.5룸도 같이 올릴 거예요. 1.5룸도 올릴 건데 가성비로 봤을 때 1.5룸보다는 요 원룸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1.5룸이랑 4m라고 합니다.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4m. 그래서 500에 40에 일단 요 지상 반지 아니고요. 요 2m 30.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2m 30입니다. 만약에 여기 뭐 여기까지 잰다 좀 많이 하면 3m. 세탁기에서부터는 저까지는 3m. 여기까지 여 이 벽에서 여기까지는 2m 30에서 500에 40짜리 집중해서 지상층으로 넓이는 좋습니다. 뭐 깔끔한 거 그거는 이 정도면 좀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. 깔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오래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. 그거는 모르겠지만 가격 대비 넓이는 괜찮습니다. 관리비는 6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 보증금은 아마 200에서부터도 될 거예요. 100은 좀 그렇고 200에서부터. 그래서 저는 여기를 넓이 우선으로 뭐 깔끔한 것보다는 넓이 우선으로 찾는 분들한테 보여드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좀 가격 대비 방이 좀 넓습니다. 대신 여기보다 더 깔끔하면 1000에 40은 500에 45만원은 될 겁니다. 있어도. 아무튼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